해외 커뮤니티에서 놈들을 봤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쉣! 어? 잠깐만, 여기는 한국이라서 접속이 안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서프샤크 VPN! 아! 클릭 한 번으로 접속 국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려 100개국 이상 3200개의 초고속 서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서프샤크 VPN과 함께라면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여러 작품들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라이브러리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VPN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가의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징 하이, 블랙 아담, 서리즈맥스 등 여러가지 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세요. 또한 사용자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상된 클린앱은 100만개 이상의 악성 사이트, 악성 코드, 피싱 등 수많은 위험을 자동으로 차단해주죠. 원하신다면 30일 환불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지원은 연중부요 24시간 제공되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후회해주신 서프샤크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프샤크 VPN을 시작하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를 클릭하거나 내 프로모션 코드 세팅을 입력하여 독점 할인 및 5개월 무료 액세스를 받으세요. 범인은 찾았고 그럼 이제 경찰차가 필요하겠군. 그 녀석을 꺼내라. 자, 이것이 바로 브로마드 건틀렛 인터셉터. 보시면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머슬카인 브로마드 건틀렛 헬파이어를 모델로 만든 경찰차예요. 전면부를 보시면 진짜 납작하고 넓적해요. 양 사이드에 빨강파랑 LED가 달려있군요. 그리고 옆모습은 굉장히 우락부락해요. 머슬카를 경찰차로 쓰다니만. 그리고 얘가 경찰차다 보니까 바퀴도 진짜 튼튼한 걸 꼈어요. 이쪽에 헬파이어 마크, 그래 알고 있어. 그리고 뒷모습, 여기 살짝 올라간 스포일러, 귀여우면서 듬직한 테일램프, 그리고 양쪽에 달린 F1한 배기구, 정말 너무나 이쁜. 이동산 모델기 때 빛. 그렇지. 와, 엔진 뭐야 이거. 보시면은 팔기통에 집채만한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경차체다가 이런 엔진을 때려봤더니만. 이럴 때는 제 세금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깔쌈합니다. 스포티한 시트 두 개다가 중간에 뭐야 샷건이 있는데, 이거 진짜 샷건이에요. 여기 두 개가 준비돼 있고요. 뒷좌석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범인이 타진 않겠지만 핸들 계기판 이쁘고 무엇보다 이쪽에 최신식 노트북이 장착돼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 쪽에 연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무전기랑 각종 장비들, 이쪽에 카메라, 얘는 블랙박스. 이번에는 트렁크도 볼게요. 어 뭐야, 트렁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 방탄복, 몽둥이, 최루가스 3개랑 도넛 상자 3개. 이런 디테일 아주 좋아요. 제가 옆에 있는 시민 경찰차도 볼게요. 들어오시면 얘는 장비가 별거 없네요.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경찰차 중에서 얘가 지금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이 차량의 원본 모델이 머슬카죠? 그렇다면 윌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윌리는 되지 않아요. 경광등. 오, 앞쪽에서 반짝반짝, 위에도 반짝반짝, 테일램프도 반짝반짝, 범죄자의 눈빛도 반짝반짝. 아니 잠깐만, 범죄자가 도망친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힘차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그리고 지금 110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개조 하도 안 했는데 110마일 나와 임마, 내가 먼저 갈 거야. 자, 그러면은 핸들링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 묵직해. 왼쪽. 핸들링 선행각이 날카로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묵직하게 돌아가줍니다. 그렇다면 드리프트. 오, 좋아. 드리프트. 반가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대략 이렇습니다. 2차 범퍼와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 낙하산, 빼, 엔진 풀업. 다음에는 머플러를 봐줄게요. 대충 이렇게 레이스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뭘 고르든 다 이뻐요. 1차 오픈 그릴,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오, 앞쪽에다가 헤드라이트 커버를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그릴 커버, 그 다음에 후드. 제일 기대가 되는 순간,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타원형 인테이크 버거 캐쳐,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로스탄토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경찰차 상징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이웨이 패트롤, 그 다음에 경찰 장비, 에어리얼, 위쪽에 조명이라던가 각종 장치들을 달 수가 있어요. 데컬의 6.0, 그 다음에 서치라이트, 이쪽 보시면 라이트가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레인지드 듀얼 서치라이트, 그 다음에 경광등. 종류는 대략 이렇게 있습니다. 개조형 경광등 2, 그 다음에 푸시 범퍼, 앞쪽에다가 때려박는 범퍼를 달아줄 거예요. 택티컬 푸시 범퍼, 그 다음에 후면 패널. 아, 뒤쪽에 여기 2차 후면 패널. 지하 다음에 도색, 1차 블랙, 2차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롤케이지도 바꿀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바꾼다고 샷건 안 써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붕 스킵, 그 다음에 스커트는 1차 스커트. 다음에는 스포일러 볼게요. 이 차량은 달려야 되니까 스포일러를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튜너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이제 개조가 끝났으니까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스타트.
다음에는 내구도 테스트 고민연철을 발사. 보시면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단속을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순찰을 나가볼게요. 여기 앞에 1차선 정속주행 총으로 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아니 저거 뭐야, 어린아이가 절벽 위에서 울고 있구만. 안 되겠군요, 제가 구하러 가야겠어요. 영차! 그렇지! 꼬마야, 얼른 타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차는 역대급 가장 강력한 경찰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